안녕하세요. 다육스토리입니다. 오늘 또 제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또 루비 다육의 이쁜 아이들을 한번 또 영상에 담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또 신상 아이들이 엄청 이쁜 아이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보시고 찜도 하시고 힐링도 하시기 바랍니다. 오, 이렇게 이쁜 수연도 들어와 있고요. 네. 루비 다육은 2만원 이상 택배 가능하고 5만원 이상은 무료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네, 요 아이서부터 볼까요? 네, 우리 다육맘들이 다 좋아하시는 나울입니다. 네, 나울이 아주 따글따글하게 잘 먹어진 나울이 있습니다. 목대도 꿀목대로 있는 이런 멋있는 나울이 이렇게 있는데요. 네, 요런 나울은 2만원에 있습니다. 오늘도 30% 세일을 또 해주시니까요. 네, 요런 아이들 30% 세일 받으시면 엄청 또 내려갑니다. 네, 이렇게 멋있는 나울이 있는데요. 이 나울은 35,000원에라고 나와있네요. 35,000원. 네, 35,000원이면 세일 30% 받으면요. 15,000원이 내려가나요? 15,000원 내려갈 것 같아요. 오, 그러면 한 24,500원이면 이런 아이들 구매가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이쁜 나울은 2만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2만원은 또 14,000원이면 되고요. 네, 이렇게 있습니다. 나울들이 이렇게 이쁜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도 2만원입니다. 여기 이런 아이들 다 2만원이고요. 여기 큰 사이즈의 나울은 이렇게 큰 사이즈 나울은 6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6만원. 네, 6만원이면 또 세일 받으면 얼마 되나요? 30%면 18,000원 내려가면 42,000원이면 될 것 같아요. 오, 사이즈 엄청 좋습니다. 네, 이런 아이들 네, 이렇게 나울이 이쁜 아이들이 많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새로 들어온 이 아이가 수연입니다. 수연. 우리 다육맘들도 다 좋아하시죠? 이 수연은. 오, 진짜 예쁘네요. 완전히 부케 같아요. 부케. 예. 네. 와, 꽃송이 같죠? 완전 꽃송이. 꽃다발 같습니다. 네, 너무너무 이뻐가지고요. 저도 하나 찜을 하려고 합니다. 너무 이쁘죠? 와, 진짜 꽃다발처럼 이쁘게 이렇게 생겼는데요. 네, 입장도 짤막하게 잘 다져지고 무거워진 아이들이고요. 요런 아이들은 다 수입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수입이라서 이 아이들이, 이 아이들이 아직 뿌리는 완전히 활착이 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자연이겠죠? 대부분이 이런 아이들은요, 수입 아이들은 거의 자연이더라고요. 네, 근데 너무너무 이쁘죠? 너무 이뻐서요. 네, 하나 품으려고, 네, 찜을 하려고 합니다. 너무 이쁘죠? 네, 이 아이는 35,000원. 가격도 그렇게, 오, 싸요. 괜찮아요. 35,000원. 네, 35,000원에 세일 받으면요. 15,000원 내려갑니다. 네, 15,000원. 15,000원 내려가면요. 24,500원이 될 것 같아요. 너무너무 이쁜 아이. 오, 한번 품어보시고요. 네, 요 아이는 또 핑크 프리티입니다. 핑크 프리티. 목도리 수영을 했어요. 요 아이가 목대에 이렇게 자구를 잔뜩 달고 있습니다. 와, 핑크 프리티는 15,000원. 이렇게 두 개는 15,000원입니다. 네, 핑크 프리티가 두 개 있고요. 네, 요 아이는 집시 분생인데요. 15,000원에 나와 있고요. 네, 15,000원이면 세일 받으면 15,000원 되죠. 네, 이렇게 있습니다. 네, 여기 또 이렇게 이쁜 아이가 또 들어왔는데요. 와, 피멍이 엄청 이쁘게 들어와 있고요. 여기가 아르제죠. 아르제가 아주 피멍이 너무너무 이쁘게 들어와 있는 아르제가 또 새로 들어왔습니다. 이 아이도 네, 엄청 풍성하고요. 사이즈가 한 20cm는 훨씬 넘어가고요. 큼직한 사이즈입니다. 네, 제 손하고 비교하시면 엄청 크죠. 네, 이렇게 있는데요. 다 이렇게 피멍이 늘었습니다. 무거워진 아이라서요. 이렇게 피멍도 들어와 있고, 네, 이렇게 톤도 완전히 투명해지면서 맑은 톤으로 바뀌고 있죠. 네, 요런 아이는 35,000원에 있습니다. 이 아이도 30% 하면요. 15,000원이 내려갑니다. 네, 이렇게 이쁜 아이 한번 품어보시고요. 네, 여기도 집시가 있는데요. 이 아이는 15,000원에 있습니다. 네, 집시 따글따글하게 꽃송이가 아주 짤막하게 잘 묵었습니다. 네, 이렇게 있는데요. 15,000원 됩니다. 15,000원이니까요. 15,000원 됩니다. 네, 이런 아이 품어보시고요. 네, 여기가 또 아리엘이죠. 네, 아리엘이 얼굴이 2두짜리도 있고 12cm 포트에 3두짜리도 있고 이렇게 얼굴이 큰 사이즈는 애두짜리도 있고 네, 이 애두짜리는 엄청 크고 이쁘죠. 오, 이쁘네요. 색깔이 아주 무거워가지고 빨갛게 물도 들어있고요. 네, 군생은 얼굴이 3두인데, 이렇게 얼굴이 작죠. 네,
외두는 얼굴이 큰데 이렇게 군생, 삼두군생은 얼굴이 작습니다. 그렇게 작지는 않아도요. 네, 12cm 보트 가득 채웠습니다. 네, 이렇게 3개 있고요. 가격은 15,000원입니다. 네, 이 아이가 또 멕시코 자이언트죠. 분을 엄청 보사시 바르고 있는 멕시코 자이언트입니다. 네, 이 아이도 물들면 아주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라서요. 네, 이렇게 빨개지면서 이 분으로 빨간색을 감추면 진짜 예뻐요. 네, 이렇게 얼굴 2두짜리도 있고 여기는 새순이 또 올라오네요. 새 자국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아이는 15,000원인데 세일 받으면 15,500원 됩니다. 네, 요 나나 후쿠 미니 이렇게 있는데요. 12cm 보트에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가격 9,000원에 있습니다. 가격은 9,000원에 있고요. 꽃피는 염자가 시집을 다 가고요. 이제 몇 개 안 남았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정도 남았네요. 아, 네 개 남았네요. 네 개. 13,000원짜리는 네 개 남았습니다. 네 개. 목대가 이렇게 꿀목대로 좋고요. 예, 꽃피는 염자는 지금 꽃은 아직 안 피고 있는데 너무 좋습니다. 사이즈 대비, 가격 대비. 네, 이 아이 13,000원. 세일 받으면 10,000원 밑으로 내려갈 것 같아요. 요렇게 목대 너무 좋아요. 오와. 완전 꿀목대죠? 오, 너무 좋습니다. 네, 아우, 네. 하나를 품어야 될, 막, 충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쁜 아이, 4개 남아있고요. 13,000원에 있습니다. 네, 요 아이는 박화장인데요. 박화장. 박화장이 수영이 아주 늘어지는 수영으로 너무너무 멋있게 있습니다. 네, 요렇게 있는데요. 네, 한 몸인지 아닌지는 확실하지는 않고요. 네, 꽃대는 다 이렇게 물고 있어요. 꽃대. 꽃대가 이렇게 물려 있어요. 지금 꽃은 봄 되면 피죠. 네, 꽃대는 물렀지만요. 이 아이들이 금방 피지는 않더라고요. 네, 봄이 되면 피더라고요. 네, 이렇게 있는데 박화장이 우리 다육맘들은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요 사이즈가요. 멋있죠. 수영이 늘어지는 수영으로 아주 멋있습니다. 네, 가격이 조금 나가더라고요. 네, 요 다육맘들이 좋아해서 그러는지 가격이 좀 나갑니다. 뭐 농장에서도 엄청 몸값이 거하게 나왔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55,000원에 나왔는데요. 와, 엄청 비싸죠? 55,000원, 세일이 한 16,500원이면, 16,500원 내려갈 것 같아요. 세일 받으면. 네, 요렇게 생긴 박화장이 있고, 여기는 조금 더 사이즈가 작은 사이즈긴 한데요. 25,000원에 있습니다. 25,000원. 25,000원짜리는 한 세일 받으면 17,500원 됩니다. 17,500원. 네, 이렇게 있고요. 박화장. 네, 여기가 또, C+죠. 네, 싹 이렇게 완전히 핑크톤의 라인을 싹 그리고 있는데요. 이 아이가 물들면 전체 바디가요 이렇게 빨개집니다. 엄청 이뻐요. 네, 요 C+가 한 개 남았습니다. 가격은 30,000원이고요. 자연인 것 같아요. 적심자리가 안 보입니다. 네, 자연 같이 보이는 이 C+ 30,000원에 있는데요. 세일 받으면 21,000원 됩니다. 네, 여기는 또 온슬로우죠. 네, 온슬로우 군생입니다. 얼굴 밑에 이런 데 사이사이에서 자고 잔뜩 올라오는 온슬로우 군생은 18,000원에 있고요. 네, 요런 아이는 이렇게 달달 좀 묵었어요. 요 아이들은 한 6두 되는 것 같고, 여기도 6두 되는 것 같고, 네, 이런 18,000원짜리가 이렇게 있고요. 네, 여기도 18,000원짜리. 오, 얼굴이 엄청 커요. 예, 네, 한 15cm 이상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온슬로우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18,000원짜리는 이렇게 있고요. 이 아이는 30,000원짜리라고 합니다. 꽃두 자체만도 커요. 네, 꽃두 자체도 크죠. 이 사이즈 비교해보시면 네, 사이즈가 큰 사이즈입니다. 온슬로우 이렇게 있는데요. 30,000원에 있습니다. 30,000원이면 세일 받으면 29,000원 빠지니까 21,000원이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는 또 폴덴시스 이렇게 라인을 빨갛게 그리고 있는 폴덴시스입니다. 가격은 7,000원에 있습니다. 이렇게 오, 달달 무거워졌죠? 네, 7,000원에 있습니다. 3개 있고요. 네, 로우도 너무너무 오랫동안 키우다 보면 색깔이 이뻐가지고요. 로우도 인기가 많은 아이 중에 하나죠. 네, 이렇게 밥이 풍성한 로우가 있는데요. 13,000원에 있습니다. 와, 사이즈 엄청 좋아요. 네, 라인도 네,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와가지고 너무너무 이쁜 것 같아요. 이렇게 있습니다. 너우는 한 5개 남았습니다. 가격 13,000원에 있고요. 네, 요 휴밀리스가 있는데요. 휴밀리스 이렇게 밑에 자구를 많이 올리고 있는 휴밀리스입니다. 이 아이도 무거워가지고요. 살짝 마요네즈 색깔이 살짝 나왔습니다. 네, 요 모주 가운데 있고 삥둘러 자구 달려 있는 휴밀리스 15,000원에 있습니다. 2개 있고요. 네, 요 아이는 아이스 에이지 군생 금입니다. 네, 아이스 에이지
금입니다. 그 목대가 이렇게 좋고요. 예, 요렇게 얼굴이 분지해가지고 이렇게 얼굴이 이두로 돼 있습니다. 너무 이쁘고요. 와인은 두 개 이렇게 있는데요. 가격은 35,000원에 있습니다. 네, 세일 받으면 1,500원 내려갑니다. 1,500원. 네, 24,500원이면 구매가 가능하고요. 네, 요 아이가 펜지 철화입니다. 펜지 철화. 네, 요 펜지 철화도 오래 달구면요, 여기 놀러리해지면서 또 핑크로 바뀌죠. 네, 엄청 두스 많고, 네, 사이즈가 좋습니다. 두스가 아니라 사이즈가 좋습니다. 우와, 네, 꼬불꼬불 엮여 있어가지고요, 철화가 아주 엄청 또 뻗어 나가고 있죠. 이런 아이들 가격은 만 원에 있습니다. 우와, 착하네요. 이런 아이들 만 원에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아이는 분홍 꼭지점이죠. 분홍 꼭지점. 네, 꼭지점이 다 분홍색으로 바뀔 것 같아요. 분도 뽀샤시 바르고 있고요. 네, 이런 분홍 꼭지점은 15,000원에 있고요. 15,000원. 세일 받으면 1,500원 됩니다. 네, 여기 크림베리가 하나 있는데요. 너무 이쁘네요. 우와. 네, 크림베리가요. 살짝 이렇게 입장도 두툼하면서요. 약간 저기 닮았더라고요. 포토시나. 네, 이렇게 생겼는데. 11cm 보트에 두스는 꽤 많습니다. 둘, 넷, 여섯, 여덟 두인데요. 13,000원에 한 개 있습니다. 네, 요 수아베 오렌스도요. 엄청 머리수 많네요. 이 아이도 수아베 오렌스. 분을 아주 뽀샤시 바르고 핑크톤으로 바뀌는 아이죠. 네, 물드는 아이죠. 핑크톤으로. 가격이 너무 착하네요. 만 원에 있습니다. 그런 아이. 두 개가 있는데요. 만 원입니다. 네, 수아베 오렌스는 만 원에 있고요. 네, 요 아이는 또 도테랑이인데요. 얼굴이 이렇게 지금 2두가 있고요. 밑에 자구까지 하면 3두인 것 같습니다. 도테랑 군생. 손톱이 이쁜 아이고요. 네, 요 아이는 만 원에 있습니다. 도테랑 군생은 두 개 있고 만 원에 있습니다. 네, 여기는 브레이브 철화입니다. 브레이브 철화. 쌩얼이, 큰 쌩얼이 하나 이렇게 있고요. 네, 이렇게 꼬불꼬불 엮여 있는 브레이브 철화. 이렇게, 보트 자체만도 15cm 이상 되는 보트에 이렇게 가득이 들어있습니다. 화분을 좀 큰 데로 옮겨주면요. 뻗어 나갈 것 같아요. 네, 크게 뻗어 나갈 것 같습니다. 요 아이는 2만 원에 있고요. 네, 요 아이가 마르셀입니다. 마르셀. 오, 요 사이사이에서도요, 자구가 또 나오고 있는데요. 오, 네, 밥이 풍성하고 좋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개 있는데, 18,000원에 있습니다. 요 아이는, 삼두로, 이렇게 얼굴 삼두로 삼각형 모양으로 딱 이렇게 빼곡하게 얼굴이 촘촘하게 이렇게 나와 있고요. 요 아이는 막 밑에서, 요런 데 사이사이에서 자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사이에서 자구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예, 아이 마르셀 18,000원에 있습니다. 네, 요 자라고사가 있고요. 원종 자라고사입니다. 13cm 보트에 가득이 들어있는 원종 자라고사 15,000원에 있고요. 여기는 원종 자라고사 큰 사이즈 요 아이는 2만원에 있습니다. 네, 요런 아이가 또 들어왔습니다. 요 아이는 루즈라는 아이입니다. 네, 살짝 펑킨하고도 닮은 아이. 루즈라는 아이. 옛날 다육입니다. 네, 이 아이 3만원에 있고요. 아주 딸딸 무거워진 아이고요. 얼굴 두수도 꽤 많고요. 이 아이 보트는 한 18cm 이상 되는 보트에 이렇게 들어있고요. 네, 요렇게. 오, 얼굴이 모주 얼굴 가운데 이 아이는 있고, 빙글러 자구가 이렇게 많이 달렸네요. 네, 색깔도 살짝 핑크톤의 색깔이 들어오고 있죠. 네, 이렇게 세 개가 있고요. 가격은 3만원에 있습니다. 네, 누쭈 옛날 다육이고, 네, 잘 안 나오는 다육이죠. 네, 요 칼토세가 있습니다. 칼토세. 얼굴 두수는 6도 되는 것 같습니다. 2만원에 있고요. 칼토세 2만원에 있습니다. 네, 요 라운드 핑거가 있는데요. 백봉하고 살짝 닮은 아이가 이렇게 두수가 엄청 밑에 잔뜩 뺑돌라서 자구가 잔뜩 달려있는, 네, 라운드 핑거입니다. 요 애도 자연군생이에요. 요 아이가 자연군생. 적심자리 없고요. 밑에 요 자구들은 다 자연으로 나온 자구들입니다. 네, 요 아이는 라운드 핑거 3만원에 있고요. 네, 3만원에 있습니다. 멜로우 멜로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멜로우 멜로우 이렇게 있는데요. 이쁘죠. 색깔이 잔뜩 이쁘게 들었네요. 한참 요즘에 이런 아이들이요, 이쁘게 이렇게 물이 들더라고요. 멜로우 멜로우는 이 아이는 만원에 있습니다. 네, 멜로우 멜로우 만원에 있고, 이 아이가 네드핑클 철화입니다. 네드핑클 철화. 네, 이렇게 꼬불꼬불 잘 엮여있는 네드핑클 철화 풍성합니다. 이 아이 가격 7,000원에 있고요.
춥수철하죠. 춥수철아. 요 사이즈가 엄청 큼직한 사이즈에 춥수철아가 꼬불꼬불 요렇게 엮여 있는데요. 가격은 4만 원에 있습니다. 네, 가격 4만 원에 이렇게 있고요. 세일 받으면 12,000 원이 내려갑니다. 네, 요렇게 3개 있고요. 네, 요 아이는 노망입니다. 노망. 오, 잔잔한 얼굴이 이렇게 13cm 보트에 빼곡하게 있는데요. 오, 이쁘죠? 엄청 달달 무거워진 모습입니다. 예, 입장도 짤막해졌고요. 와이는 28,000원에 있습니다. 28,000원. 이렇게 3개 있습니다. 세일 받으면 또 내려가죠. 네, 요 아이는 또, 우와, 요 아이가 나밀라테 철합니다. 나밀라테 철아. 요렇게 얼굴 두수가 꼬불꼬불 엮여 있고, 네, 지금 색깔도 이쁘게 들어왔죠. 네, 색깔이 많이 이쁘게 물이 들었습니다. 25,000원에 있고요. 네, 요런 또 아이가 들어왔습니다. 에어니엄소. 네, 불꽃놀이 금이라고 합니다. 불꽃놀이금. 와, 이름이 또 특이하네요. 네, 이 불꽃놀이 금이라고 하고, 목대는 이렇게 좋습니다. 목대가. 아주 건강한 목대고요. 얼굴도 풍성하고 얼굴 수도 많습니다. 색깔도 이쁘고요. 네, 이런 불꽃놀이 금은 가격이 45,000원에 나왔는데요. 45,000원에 세 받으면 또 엄청 내려가죠. 네, 13,500원 내려갑니다. 13,500원. 그러면 31,500원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있습니다. 세개 있습니다. 이쁘죠? 오, 색깔이 좀 특이한 것 같아요. 빨갛고요. 예, 불꽃놀이라고 합니다. 불꽃놀이. 이름이 불꽃놀이. 이렇게 목대도 좋아요. 예, 35,000원에 있고요. 아, 45,000원에 있고요. 세일 받으면 네, 31,500원 됩니다. 한번 품어보시고요. 네, 요 미세스 쿤베입니다. 미세스 쿤베. 네, 얼굴 두수 둘, 넷, 여섯 두. 네, 둘, 넷, 여섯, 일곱두네요. 일곱두. 예, 일곱두고요. 목대도 좋습니다. 네, 목대가 이렇게 꿀목대로 있고요. 자연인 것 같아요. 네, 적심 자리가 잘안 보입니다. 네, 적심 자리는 잘안 보이는데요. 예, 뽑아봐야지 적심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제 부분이 이 적심인지 아닌지는 진짜 뽑아야만이 알더라고요. 네, 잘 모, 어, 안 보이, 안 보이는 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기 2만 원에 있고요. 네, 요 티피 철화가 오, 엄청 꼬불꼬불 엮여 있는 티피 철화 하나가 있습니다. 쌩얼도 큰게 하나 있고요. 요 아이는 25,000원에 하나 있습니다. 티피 철화 12cm 보트에 들어 있고요. 여기는 누다입니다. 누다 3만 원에 있고요. 누다 하나 있습니다. 누다 3만 원짜리는 하나 있고요. 14,000원짜리가 쭈루루 있습니다. 여기 이거는 14,000원. 보트가 12cm, 13cm 되는 보트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세개 쭈루루 14,000원이고, 요 아이는 3만 원에 있고요. 네, 요 핑크 플로라가 이렇게 빨갛게 물이 이쁘게 잘 들어가지고요. 입장도 짤막하게 잘, 묵은 아이, 다져진 아이가 하나 있는데요. 네, 가격은 28,000원에 있습니다. 완전히 피멍이 엄청 멋있게 들어와있죠? 네, 요렇게 있는데요. 28,000원에 한개 있습니다. 세일 받으면 엄청 또 내려가죠? 네, 한번 품어보시고요. 이 아이는 티피 군생입니다. 티피 군생. 20cm 이상 되는 보트에 이렇게 얼굴 두수가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두로 되어 있습니다. 티피 군생.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두. 엄청 묵은 색깔이라서요. 이렇게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있고요. 생장점 부분은 아주 맑게, 아주 분도 살짝 바르고 너무 이쁜 것 같아요. 네, 티피 군생. 이 아이도 적심인지 아닌지는 안 보입니다. 28,000원에 있고요. 네, 요 아이는 뭔지 이름이 안 나와 있네요. 네, 여기 청성민 하나 있는데 13,000원에 있습니다. 네, 요 아이는 네, 특여복접 철합니다. 특여복접 철아. 이렇게 쌩얼이 군데군데 있습니다. 이렇게 쌩얼이. 네, 가운데 부분은 다 철아가 엮여 있고 18,000원에 있고요. 네, 여기 청키입니다. 청키. 청키가 싹 분으로 아주 예, 핑크색의 색깔을 살짝 감추고 있습니다. 너무 이뻐요. 예, 적심 자리 없습니다. 여기 자연이고요. 청키.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55,000원입니다. 55,000원 세일 받으면 내려갑니다. 네, 이 아이는, 이 아이도 청키네요. 25,000원. 네, 이 아이는 얼굴이 동글동글하네요. 네, 입장 자체가 동글동글. 네,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뭐 꼬집기가 됐나 막새 자구가 여기서 나오네요.
네, 이렇게 1,25,000원에 있고, 이 아이는 또 닐리패드죠. 닐리패드. 엄청 큼직한 사이즈의 닐리패드입니다. 어깨도 이렇게 좋고요. 얼굴 수가 엄청 많습니다. 예, 연두빛 장미 꽃송이 같은 닐리패드 두 개, 세 개 있네요. 세 개. 18,000원에 있습니다. 18,000원. 세일 받으면 또 내려갑니다. 네, 이 아이가, 이 아이는 완전 바닐라빛이 엄청 큰 제품이고요. 무거워서 아주 얼굴이 동글동글해진, 예, 층수도 이렇게 촘촘하고 높은 묵은 아이. 아주 묵은 바닐라빛입니다. 묵은 바닐라빛이. 너무 이쁘죠? 네, 이런 아이들 가격 8만원에 있습니다. 8만원. 세일 받으면 많이 내려가겠죠? 네, 금액이 크면 클수록 많이 내려가죠. 24,000원 내려갈 것 같습니다. 네. 네, 요 아이는 은얼입니다. 은얼. 이쁘죠? 아주 깨끗한. 예, 또 이 은얼이 인기가 많습니다. 요 아이가. 색깔이 이렇게 하얗고 순백해서요. 네, 다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밥도 많고 수북하고 풍성한 요 은얼은 오늘 2만원에 있습니다. 2만원이면 세일 받으면 14,000원 됩니다. 네, 요렇게 있고요. 두 개 있습니다. 네, 여기는 파피스 로즈 군생입니다. 철화에서 풀려가지고 생얼로 된 파피스 로즈 군생인데요. 목대는 이렇게 철화 목대를 살짝 갖고 있고요. 네, 철화로 언제나 또 다시 또 바뀔 수도 있어요. 네, 기르다 보면 철화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여기도 살짝 철화기가 있는 아이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그렇고요. 네, 이런 아이 45,000원에 있는데요. 세일 받으면 한 엄청 또 내려갈 것 같습니다. 네, 파피스 로즈 45,000원에 있습니다. 여기 8,000대 철화입니다. 8,000대 철화가 이렇게 두 개 있는데요. 네, 물들면 진짜 이쁜 아이인데 여기 물이 들어오기까지는 오래 걸리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좀 오래 걸리는 아이인데, 예, 이렇게 밥이 풍성하고 좋습니다. 네, 8,000대 철화는 이 아이가 지금 2만원에 있습니다. 2만원에. 예, 2만원에 있는데요. 네, 세일 받으면 또 내려갑니다. 네, 루비다육에서는 지금 식물 생장 등을 판매를 하고 계십니다. 네, 요런 아이인데요. 색깔은 좀 붉은 톤이긴 한데, 예, 요즘에 또 붉은 톤이 오히려 형광빛 불빛보다 3배의 효율을 높여준다고 해서, 네, 많이들 인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파란 파장은 입성을 두툼하게 해주고요. 네, 우자람 방지를 해주는 그런 아이고요. 이렇게 지금 1m 간격으로 설치를 하면 될 것 같아요. 1m보다 조금 더 길게 1.2m 이렇게 설치를 해주면 됩니다. 네, 요로 설치하기도 엄청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줄은 2m 정도 선이 있는데요. 네, 콘서트에 갖다 꽂기만 하면 되는 아주 편리하게 나온 식물생장 등입니다. 네, 베란다에 요즘에 한참, 네, 밖에 있던 아이들이 베란다로 들어와서, 네, 베란다에 이런 식물생장 등이 많이 필요하실 것 같아서요. 네, 이 아이 한 개는 36,000원에 나왔고요. 두 개는 7만원, 세 개는 10만원에 이렇게 드린다고 합니다. 네, 우자람 방지도 되고 이렇게 또 붉은 톤이 오히려 형광빛 불빛보다 3배의 효율을 높여준다고 하니까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